네,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니까 이렇게 맵이란 게 있어요. 맵, 그죠? 맵인데 맵도 보시면은 이렇게 예, 셀프니까 중간 단계를 다 소비합니다. 소비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무슨 기호가 있는데 이게 뭔지는 우리가 차차 한번 생각해 보죠. FM 뮤트입니다. 뮤트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셀프 아이템, 셀프 아이템 그러니까 예, 셀프 타입. 셀프가 이제 뭘 의미하는지 대략적이나마 이해가 되시죠? 요걸 가지고 앞으로 여러 번볼 겁니다. 앞으로 한 10번에 나눠서 이걸 자꾸 볼 거예요. 계속 보면서 이제 좀 익숙해져야 돼, 눈에.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좀 지워놓고 매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속 봅니다. 앞으로 10번은 보니까 너무 처음에 아씨 너무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3급 중년 내년이나 후년에 또 공부를 하니까 보시면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받는 것은 셀프로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맵은 무슨 말이에요? 맵은 소비한단 말입니다. 맵 컨슘즈 이트레이트. 인풋이라고 얘기하나요? 인풋. 그래서 여기에 맵에게 전달되는 V1 있잖아요. 얘는 어디가나 여기죠. 이터. 얘는 여기 들어가고 난 뒤에는 소비돼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터를 하면은 이렇게 에르갔다요. 사라지고 없다고 떴죠. 보시면은 borrow moved value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V1은 어떻게 되나요? V1은 그냥 그대로 살아있겠죠. 당연히 V1은 소비되지 않습니다. V1은 그대로 있어요. 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왜 그대로 있는지는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맵이 어떤 형태인지 요 돌려보시면은 얘도 이렇게 맵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얘두 개가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모양이 좀 비슷하잖아요. 이터라 버리고 보통 이제 얘를 이트레이트라 그러고 얘를 이트레이터라 그러고 그리고 얘는 얘를 주로 어댑터라고 표현해요. 어댑터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이트레이트를 받아서 이트레이트를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댑터 is to generate an iterator from another iterator. 그래서 중간에 있어서 어댑터. 어댑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어디 전기 콘센트를 꽂고 날때 어댑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해서 맵은 이런 구조이고 보시면 이제 이터라는 필드가 있어요. 어댑터들은 대개 이터를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an adapter has iter field 가지고 있고 그죠? 그 필드 내에 있는 값 and the value라고 그럴까요? the element value. element value the type of 할까요? the type of the element value is self type입니다. 이게 self type예요. type. 지금 같은 경우 얘의 map의 지금 map이잖아요. self item 돼 있잖아요. self item. self item이죠. 제가 뭐 self type이 아니라 item입니다. self item은 지금 이 경우에는 i32가 되죠. 그죠? i32, 1, 2, 3이잖아요. 셀프 아이템이 가리키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셀프 아이템이고,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더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해서, 맵이 만들어내는 거, 이트에서 맵이 리턴하는 게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맵이 지금 여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얘는 중간 단계예요. 이걸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걸 소비를 해야 돼요. 소비하는 거. 그게 collect가 하는 역할입니다. collect도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됐나요? 셀프를 그대로 받죠. 셀프를 그대로 받아서 뭔가를 리턴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얘가 하는 게 다시 집합 명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중간 단계에서. 그러니까 맵을 소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맵을 소비를 했으니까 얘를 여기서 출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비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소비가 됐다는 걸 어떻게 할수 있나요? 이 collect라고 하는 얘, 이 메서드의 시그니처를 보시면 셀프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B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있죠. 이게 좀 뭔가 복잡해 보이잖아요. 요거는 지금 그냥 눈으로 그냥 한번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100% 이해를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해 못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중급 3년차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는데 혹시라도 너무너무 궁금하다, 지금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어디 있나요? 19장 강좌 녹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드밴스드 트레이트 이 부분이 있습니다. 중급 3년차 아마 300몇 번에 있을 거예요.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방금 봤던 요거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요. 이게 그러니까 맵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요런 것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클렉트에서 시그너스 있잖아요. 이게 무엇인지, 또 중급 3년차에 설명하고 있으니까 영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중급 3년차 수업에 요거 어드밴스드 트레이터 에피소드를 참고하십시오. 또 다음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예제를 지금 앞으로 여러 개볼 거예요. 여러 개 보면서 여러분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상당히 뭐 기네. 상당히 긴 예제예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첫 번째, 이번에 어레이입니다. 벡터가 아니라 어레이가 있고, 그리고 이걸 어레이 타입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쨌거나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맵까지는 다 봤던 내용이죠. 다음에 클렉트 하는데 이번에는 뭘 하고 있느냐 하니까 이렇게 터보 PC를 지정을 했어요. 터보 PC. 이걸 왜 필요하느냐 하니까 이걸 터보 PC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야지 우리 클렉트 할때 리턴하는 이 타입 뭐예요? B 있잖아요. 이 B 타입을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클렉트가 리턴할 수 있는 B의 타입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뭘로 우리가 리턴하려고 하는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얘는 어레이잖아요. 어레이를 받아서 벡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지어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딱 잘라서 앞에다 이렇게 붙여도 돼요. 그렇죠? 그때는 콜론을 하나로 줄여야 되겠죠. 더블드 벡터 이것도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되죠. 두 개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벡터 246이 나온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처음에 it가 만들어져서 it가 맵 속에 들어가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맵이 만들어져서 collect에 들어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a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print a 하면은 a는 그대로 살아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다음에 스트링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번에는 이 타입 self 아이템이 이번에는 뭐예요? self 아이템, self 아이템이 지금은 캐릭터래요. 그리고 얘는 self 아이템이 뭐예요? self 아이템이 isLT2입니다. self 아이템이 isLT2인데, 요거 지금은 제가 말안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굳이 지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해서 지금 보시면은 스트링이 있고, 스트링 캐릭터를 it로 해서 요 맵을 거쳐서, 자, 다시 it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it가 만들어져요. it 뭐가 만들어지고, 얘가 여기 들어와서 사라지고, 맵이 만들어지죠. 또 맵이 여기 들어와서 사라지고, 또 다른 맵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얘가 들어가서 사라지고, 여기서 새로운, 컬렉션, 새로운, a new collection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얘를 우리 consumer라 그럽니다. consumer. 그리고 얘가 producer예요. producer. 그죠? 우리 중간에 있는 얘들을 통칭해서 그냥 adapter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얘는 iterator라 그러고, 얘 둘을, 이 둘만 adapte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뭐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print line 해서 한번 이걸 돌려볼까요? 뭐가 출력되는지 한번 보죠, 이 부분. 여기다 우리 출력하는 곳이 어딘지를 적어야겠네. pn 해서 high 출력되고 그 밑에 이게 출력될 거예요. 지금 여러 개 출력되니까 미리 좀 골라둔 거예요. 넣어놨으면 이렇게 high 밑에 있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it가 있고, it의 속에 이미 또 맵이 들어가 있고, 그맵 속에 it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맵이 두번 만들어졌잖아요. 두번 만들어지면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collector는 이 구조를
이 구조를 뭐라고 해야 되나? 바꿔서 뭔가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맵 두 분 한 겁니다. 이 과정이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컬렉터가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왜 되나요? 이거는 유니코드입니다. 유니코드. 유니코드는 계속 나오니까 제가 좀 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요거는 지금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다시 언급할게요.